TKBN 뉴스타 가요 쇼 몇 부입니까? 네, 드디어 5부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숨차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가수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네. 지금 많은 가수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근데 오늘 새내기라고 아까 제가 초두에 소개를 했었는데 네. 뭐 우리 뉴스타 가수 한 10년은 계신 것 같습니다. 와우, 그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우. 워낙... 아니 근데 제가 네. 우리 로조 김님하고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몇 년 전에 같이 쭉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서 그런지 아주 편안하고 굉장히 뭐 네. 제가 뭐 장모집에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그죠? 처갓집에 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지금 네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도 맞고 또 네. 결국 뭐냐면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라는 네. 뜻은 아. 많은 또 MC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멋진 선우 형님 정말 네, 네.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또 와 우리 한마음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오늘 제가 아까 이제 선우혁 씨한테 나 빨간 옷을 입을 거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갑자기 빨간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아, 제가 와. 나가서 저도 옷을 의상을 갈아입고. 못 말리겠어. 들어오는데 우리 로즈킴님께서 네. 빨간 의상으로 그냥 한벌로 깔맞춤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야, 이게 이심전심인가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이게... 호흡도 잘 맞은데. 네. 5부 멋지게 한번 출발해 볼까요? 달려보겠습니다. 네. 5부 첫 무대 어떤 가수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 정말 아름다운 미녀 가수입니다. 네. 정말 우리 성인 가요계에서 네. 꼭 필요한 네. 여성 가수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수 연아가 준비하고 있네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볼까요? 유튜브 조회수 100만을 넘는 인기 절정의 가수 연아 가수가 노래하겠습니다. 무슨 노래합니까? 세워라 너만 가거라. 마음의 큰 박수 함께 출발합니다. 정말 노래 잘하는 섹션 가수 연아입니다. 세워라 너만 가거라. 가는구나 꽃처럼 구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는 해는 내리면 다시 뜨지만 한 번간 내 청춘은 수가 없네. 세워라 내 청춘 두고 너만 가거라. 첫사랑 내님을 만나기 전에 너를 따라 갈 수 없단다. 올 수가 없네. 세워라
사랑 내님을 만나기 전에 너를 따라 갈 수 없단다. 개변 뉴스타가요 쇼 네. 오브 하프라인에서 멋지고 또 아리따운 가수 한 분 초대했습니다. 네, 우혁 씨 누구신가요? 그래요. 오늘 로즈킴님께서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만 무대로 모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저도 네. 진행을 많이 해보지만 우리 성인 가요계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계시다는 걸 네. 오늘에서야 제가 안 것 같아요. 멋지고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예쁜 가수 네. 우리
민주영님을 무대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마음의 박수가 마구마구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 근황이 좀 어떠세요? 민주영 가수님. 네, 요즘 활동 많이 하고 다니시죠? 제가 경험이 없습니다. 아. 새내기예요. 네. 햇병아리. 아, 햇병아리. 네. 처음 이 무대에 섰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상하니 그냥 옐로우 노란색이 온몸에서 그냥 풍겨나오나 했는데 그렇습니다. 햇병아리시구나. 네. 네, 무대 의상 컨셉은 네. 10년 이상 된 아주 노련한 그런 자태를 뽐내는 민주영 가수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노래도 네. 햇병아리지만은 굳이 햇병아리 같지가 않아요. 어떤 노래인데요? 팝송 The End of the World, 스키드 네. 데이비스라는 원곡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네네. 이 노래를 또 애창을 하고 다니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옛날 네. 팝송 네. 흘러간 올드팝을 좋아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오늘 또 우리 TKB 뉴스타 가요제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흘러간 이 팝송을 우리 민지영 가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원래 팝송을 좋아하시는 건요? 네. 네, 그래요. 평소에도. 네, 그럼 두 번째 곡은 어떤 걸로 준비하셨습니까? 아, 두 번째는요. 네. 제가 좀 흥이 많다 보니까 아. 좀 이정현의 와로 준비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그러면 너무 기대되는데요. 곁들여야 돼요. 댄스도 그러면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우리 민지영 가수님 이정현의 와 이거 나오나요, 이거? 네, 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 정말 기대됩니다. 기대 만발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시청하고 방청하시는 분들 정말 행복을 가득 담아진 노래를 선물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정연의 와랑 저랑 좀 컨셉이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해보려고. 아유,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티키밴 뉴스타가요쇼의 격을 높여줄 우리 민주영 가수의 멋진 올드팝 The End of the World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단아하고 아리따운 가수 민주영의 올드팝입니다. The End of the World. The End of the Sun. Why do the sea love to shine? Don't they? Don't say no, it's
여자라 하지만 사랑했으니 책임져. 속지 않기를 나 간절히 바랬어. 네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가 되주길 바랬어. 하지만 이게 뭐야, 눈물뿐이야. 이제 남은 건 절망뿐이야.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했던 네가 나를 버렸어. 깊었던 정을 쉽게 잊을 수 없어. 늦었어, 이미 난 내 여자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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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독한 여자라 하지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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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사랑했으니 책임져. 날 봐, 잘 봐, 내 사람들 펴시봐. 흘러가버린 청춘을 아쉬워하며 이덕환이 부릅니다.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찾지 않아도 시와하며 애달픈 목소리로 예지가 부릅니다. 등 떠미는 세월아.
Uh-huh.